내가 거기를 한세 번, 네 번을 지나다녔는데도 그 기운자 덕분에 안 가게 되는 거야. 정말 기운이 안 좋을 때는 네. 싸해요. 그건 죽은 자 거. 그리고 내가 이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사고 나서 후회할 때는 죽은 자 거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선생님, 요번에 컨텐츠가 조금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. 네. 중고 물품에 관한 이야기인데, 어쩔 수 없이 중고 물품을 구매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나쁜 기운을 떨쳐낼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구별할 거야? 세탁도 되더라고요, 요즘에는 명품이 맞아요. 얼룩이지면. 그리고 무당도 어느 물건을 집었을 때 기운자가 쌓으면 내려놓는데 그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? 그치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손들은 촉이라는 게 있어요. 바람 폈을 때 이상한 촉 있죠? 맞아요, 맞아요. 냄새가 나요. 네. 그런 촉처럼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아닌 것 같은 기운, 느낌, 한번 정도 살까? 사지 마. 그렇게 안 사야 돼. 너무 외관상 화려하게 다시금 포장이 돼서 나온 게 있어. 그쵸, 그쵸, 그쵸. 근데 그걸 어떻게 촉처럼. 알아? 새 건데도 있잖아요. 네. 그,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, 이거 새 건데도 내가 왜 이거에는 눈이 안 가지? 내가 이, 시계를 사고 싶은데 분명히 지금 베스트야. 근데 나는 별론데? 저게 더 이뻐. 그럼 저게 나한테 주는 신호야. 이 물건에도 기운이 있어요.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돈 주고 산다 그래서 내게 아니라 이 물건이 나를 택할 때도 있어. 내가 동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. 연예인들 덕분에 나 혼자 산다 해서 막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가서 봤는데 내가 거기를 한세 번, 네 번을 지나다녔는데도 그 기운자 덕분에 안 가게 되는 거야. 왜? 구경도 갈수 있어. 네. 구경을 가서도 묻어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럼 내가 기분이 되게 좋고, 기분이 되게 밝았는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우울할 수 있어. 그리고 내가 그냥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선에 동료야 하고 들어갔는데, 나왜 이렇게 어지럽고 머리 아프지? 그냥 나와야 돼. 그것처럼 내가 물건을 하나 구입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내 말대로, 어머, 이게 무슨 기운일까? 이럴 순 없어. 그럼에도 그 강함 기운자가 느껴지면 사지 말고, 네. 만약에 샀어. 샀는데, 그럴 때 있어요. 내가 집에 못 하나를 박았는데, 무심코 박았어. 아니, 요즘 꽃꽃핀 있죠? 네, 있죠, 있죠. 꽃꽃핀 박았는데, 박고 나서 밥도 잘 먹었는데, 막 소화가 안 되고, 이상하게 통증이 조금, 1에서 5가 굉장히 높은 건데, 4까지, 3까지 가서 약까지 먹어야 된다. 그럼 그거 빼야 돼. 무당들은 네. 자기 머리 못 깎는다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근데, 무당들은 자기 머리를 깎아. 각자 맞는 이 신기하게 1에서 31일까지의 숫자 중에 내가 물건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 숫자를 신에서 주실 때가 있어요. 그런 것처럼 일반인도 그런 숫자가 있어, 나한테 맞는. 이건 철학하고는 달라요. 철학에서 받는 숫자가 아니야. 난 철학은 모른다고 했으니까. 근데 그런 숫자를, 다니시는 곳에 가서 선생님한테 받아가지고, 그럴 때는 다 갖고 들어가도 되고, 이럴 때는 다 내버려야 돼. 이걸 샀어. 기운이 안 좋아. 어디가 아파. 이유 없이 돈이 자꾸 나가. 무당 찾게 되잖아. 그러면 얘가 나오는 거야. 무당한테서. 얘 버려야지. 물건을 구입할 때, 관종처럼 무당한테 막 물어보지 말고, 다니시는 선생님한테라도, 네. 제가 오늘 구제를 살 건데 괜찮을까요? 네 기운자로는 사도 돼. 그럼 사.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은 일단 사세요. 사면 우리나라 꿈안 꾼다 그러자 다 꺼요. 기억을 못할 뿐이야. 그렇죠. 특정적인 꿈이나 발을 콩 찍는다든가 내가 장을 받고 들어갔는데 어딜 텅 부딪힌다 느낌이라는 게 있어. 얘가 조금 그래? 걔만 버리면 간단해. 정말 기운이 안 좋을 때는 네. 싸해요. 그건 죽은 자 거. 그리고 내가 이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사고 나서 후회할 때는 죽은 자 거. 그래서 될수 있으면 중고 사지 마요. 맞아요. 젊으신 분들은 중고 사도 돼.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기운자가 강해서 이안 좋은 기운을 좀 쳐내는 경우도 있어. 그런 기운자만 좀 피하면 괜찮을 것 같아. 간단합니다. 맞습니다. 사놓고 버리세요. 아니면
저희에게 오세요. 맞습니다. 우측 상단 선생님 전화 네. 확인해 주시고 혹시 중고차 구제 명품 같은 거를 구매하고 나서 뭔가가 잘 안 풀릴 때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추천합니다. 추천합니다. 네. 선생님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함께 할게요. 감사합니다.